월성 원전 수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 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수면 연장이 불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마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모른 채 하며 출국을 막는 과정의 절차만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원전 핵 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수백조 원의 비용은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발전 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에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이 만난 주한규 교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반일 감정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행했던 분입니다. 지난 1월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멈춰주기 바랍니다.